아, 저희 지엔트는 환경관리공단 경기도 도청의 충전기 설치 사업자입니다. 저희는 완속 충전기, 급속 충전기 등 다양한 충전기 솔루션에 대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고객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완속 충전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클린일렉스 제품인데요. KL90 IoT 콘센트 충전기입니다. 블루투스 4.0이 탑재되어 있고요. 과열, 누전 감지 센서가 안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 충전기의 특징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있는 콘센트에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 게 특징인데요. 3kW의 그 전력으로 전기 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입니다. 다음 제품도 클린넥스 제품인데요. KL40 EB3라는 제품인데요. 휴대폰 웹을 이용한 인증, 그리고 충전 시간 설정, 그리고 220V 콘센트를 사용할 수 있는 충전기까지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충전기입니다. 다음 제품은 이제 클린넥스의 대표적인 제품인데요. 한국전력에 가장 많이 납품된 제품입니다. 전체적으로 외함 자체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충전기에 대한 C타입, 그리고 B타입, 스탠드형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납품된 제품입니다. 다음 제품은요. 모던텍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이 외함이 FRP 소재도 되어 있어 갖고요. 녹, 부식에 강한 충전기입니다. 이 제품은 제주도 같이 비, 바람, 해수가 많은 지역에 특화된 제품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급속 충전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이 모던텍의 급속 충전기인데요. 급속, 중속, 완속, 일체형 제품입니다. 7인치 LCD 터치 스크린이 내장되어 있고요. 2포트 동시 충전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커넥터 DC 콤보 커넥터가 내장되어 있고요. DC 차대모 커넥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 커넥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가 되겠고요. 이 제품은 저희 나라에 동시 충전할 수 있는 유일한 충전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 제품은요. 주차와 전기차 충전이 동시에 될 수 있는 일체형 충전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했을 때 주차 요금과 동시에 충전 요금을 동시에 부과하는 융합 충전기입니다. 이 제품은 한 개가 충전할 수 있는 1구짜리 충전기가 있고요. 두 개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2구짜리 충전기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현재 관공서 몇 군데 설치 운영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상으로 충전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저희 지엔트는 2년 전부터 충전기 인프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충전기 사업의 사업자의 넘버원을 올해 목표로 노력하고 있고요. 항상 고객의 요구에 맞게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